아침이 밝았네. 오늘로서 황 선생이 마지막 공양하고 내일 갈 거거든요. 그래서 한 13일 단식하고 5일인가 6일인가 보식을 했으니까요. 12일 날 와가지고 황 선생님 그 식사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식사할 수 있겠어요? 네, 올라갈까요? 올라오셔요? 네. 네. 그황 선생님 이제 가신다 카네. 고마워. 좋아가지고 그래 붙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황 선생님을 내가 하면서 말입니다. 내가 내 자신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. 왜요? 아, 절제를 시키지 못했다는 그 반성? 좀탁좀 이렇게 아픈 사람은 어느 선에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 정상인으로 내가 착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. 이게 좀 준비했습니다. 근데 다 드시면 될런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먹어도 이렇게 맛있으니 많이 먹기도 빨리 좀 깔아앉으라고. 그 길이 쭉한 그릇 더 먹은 거. 신 선생 소차를 그냥 먹으면 혼자 먹으면 됐겠냐 그냥 술이 한 그릇 더 퍼져가지고 신 선생을 잡아야 돼요 주례를 틀어야 돼요 신 선생 신 선생 맛있는 자기가 보면 맛있거든 나눠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라 그게 아이 같은 마음이거든 혼자 많이 안 먹고 야, 그 마음은 내가 알아 아, 지금 보니까, 위쪽에 지금 단풍이 난리더라고요. 강원도 쪽에 네. 가고 싶으시죠?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. 아, 주황산 쪽으로 가도 그렇다. 그 단풍 절정이 됐다 그러네요. 그쪽도. 예, 네, 그러네요. 영건기차 전화 한잔 마십니다. 아, 맛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랑 먹게 되면 더막 으쌰으쌰하면서 옆에서 잘 먹으면 더 먹게 되거든. 그거를 내가 조절을 못한 것 같아. 내가 오늘 아 후회가 되더라고 마지막에 아좀 절제를 지켰어야 되는데. 야, 한 이틀만 이제. 네. 공부도 좀 배가 고파야 잘 돼요. 너무 배가 부르네. 배부르면 산도 오를 때 있잖아요. 중간에 도시락 까먹고 나면 산 오르기 싫다. 좀 배고플 때 올라가야 돼. 그래야지. 중간에 밥딱 도시락 까먹었다 하면은 막 그때 퍼지는 거야. 올라가 힘이 나. 산 정상이나 산 올라갈 때막 끓여 먹는 게다 그런 거잖아. 너무 배부르면 안 되고 딱한 잔만. 딱 막걸리 한 잔만. 중간에 꼭 막걸리 한 잔씩 마시더만. 둘레길 가는 사람들도. 이게 딱 좋죠. 밤 진짜 맛있네요. 밤몇개더 드십시오. 한 개만 더 됐습니다. 드십시오. 밤. 걱정이 되죠? 네, 모든 게. 그리고 내일이면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. 일상이요. 아기 잘 보냈다. 보살님 이제 알아서 이제 잘 이제 해주시는 케어하시겠지 뭐 이제. 자체도 보내고 할 거니까. 아, 원광기차가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예. 네. 원광기. 색깔 되게 진하네요. 그 뭐야. 원광기 그거 되게 오래 먹을 수 있어요. 아까 보니까 원광기 최상품이 된다고. 최상품만 골라서 이었어. 내가 제일 좋은 것만 골라 이었어. 찌끄리기 안 좋은 거 차마 안 된다고 제껴놓고. 이제 몸에 좀 변화를 좀 이렇게 먹으면서
어떻게 바뀌는 좀 보려고 해. 그리고 화분은 그 안 먹었어요. 중간에 안 드셨어요? 네. 어제는 그럼 기름 좀 많이 먹은 게 원인입니다. 꼭 씹어드시면 되시오. 이거랑 같이 천천히 드셔요. 꼭꼭 씹어서 차 마시고 있으니까. 아, 맛있습니다. 나는 지금 치유를 위해 갖고 밥상을 차렸는데 중간에 탈이 나니까 마음이 속상한 게 있다. 남자분 단식은 처음인데요. 아, 그래요? 어, 식으로 단식하신 분은 처음이죠. 네. 아, 남자분도 처음이에요? 네, 남자분 처음. 처음이 많은데요. 가장 길게 한 것도 처음이고, 남자분도 아, 처음이고. 나가네, 남자들이. 아, 그래요? 나를 무서워하네. 왜 무섭지? 나 그전에도 보면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오잖아요. 그 문을 걸어 잠그더라고, 남자들이 오면, 자매들. 문고를 잠글 때가 있어요.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걸어 잠그더라. 아니, 잠글 것도 없던데. 어, 그럼 무서워하지 말았겠거든. 스님 무섭다 하네. 서 나를 무서워하대. 그래요? 응. 내가 남자하고 무슨 원면이 있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그런 남자들이 안 오대. 저 남자 아닌가 봐요. 그런가 봐요, 맞아요. 전 남자 아닌가 봐요.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, 맛도 있고, 또 옆에 드시니까, 나도 막. 그러니까요. 이번에 보살님 다시는 진짜 제발 안 되고 나갔으면 좋겠어. 마음이 그래. 괜찮을 겁니다. 내가 안 부르게 먹으려. 배부른 걸 느끼면 이미 늦었어요. 지금 어떠세요? 이 상태. 괜찮습니다.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어제 좀 가했어요. 어제 또 신선생도 밖에서 일하고 오고 나도 막 약초 캔다 그러니까 배도 고픈데다가 막 약 많이 해가지고 그냥. 두 분이야 괜찮은데 이제 어. 본인도 얼떨 그래 따라오고 또 신선생도 더 먹이고 막 이래 되는 거라 어제 사다이 난 거라 맛있으니까 어째 사다이 날 수밖에 없다 때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 그게 항상 보면 아 이것도 절제 시키라는 그리고 보세요 왕 선생님도 멀쩡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진짜 멀쩡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 그게 뭐냐면 이제 절제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살아라는 수행하고 절제하라는 본인이 하죠 본인이다 본인이 하죠 네 진짜 내가 제목을 제일 잘 알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사람이요 무의도인이 아무 할 일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지적 호기심도 일어나지 않고 네. 그런 건데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은 그냥 뭐 약속해 놓고 자연스럽게 지금 딱 지금 놀기 딱 좋은데 그러니까 못했잖아 그거 그냥 무의도식 할 수 있었는데 그래 우리 신선대 같은 사람 아 일 많이 하시잖아요 무의도인이지 아유 그냥 자기 할 일은 정확하게 하, 아무리 10시간 잤다 해도 뭐 할 일은 뭐 정확하니까 근데 그거 다 내려놨으면 차라리 편안하게 우리가 같이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진짜 네.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구경 다니고 일도 좀 하고 좀 됐다. 아,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. 이번에 그 은사 뭐 하고 오셨어요? 아니면 그냥 뭐 그 만행을 저도 좀 해보자니 그래. 아니 만행해도 괜찮은데. 아니 이건 황 선생이 씻고야지 네, 자기 네, 설거지인데 네, 네. 맞잖아 만행을 좀 신 선생님 이거는 통이나 더러 김치통 안 드신 거라 예. 따로 제껴놨어 예. 보니까 이제 갈 데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지리산 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고 뭐 근데 남원에도 가도 되잖아요 네. 신 선생님 이 차가 맛있는데 내가 갈용을 좀 넣었더니 예. 맛이 좋아 컵 갖고 와요 컵 가지고 오라고
배불러가 죽었어요. 배불러? 네. 내일은 좀 수염도 예쁘게 깎고 있는데 형주 씨 만나러 가야죠. 삭발을 싹 해줬으면 좋겠구만. 아, 제가 진짜 머리 깎고 올라가다가 가만 보니까 아, 그때 골프 약속도 있고 뭐 해가지고 아무튼 걱정하겠다 싶었어요. 제가 혼자 놔두면 위험한 거 아닌가 걱정할 것 같아요. 뭐, 바로 주문해갖고 전화하면 막 짜장면도 온다든지. 아니, 짜장면 배달 안 돼요? 당연히 안 되죠. 당연히 안 되죠. 아니, 짜장면 배달 안 되는 데 어디 있습니까, 어? 우리나라에. 여기 짜장면은 택배가 안 오는데 무슨 짜장면이 와요? 아유, 짜장면 배달 되겠죠. 아이고, 설마. 간짜장 시키면 올 것 같은데. 안 와. 올 것 같은데. 단 한 번도 시킨 적 없다. 안 시켰으니까 안 오겠죠. 시키면 올 것 같은데. 안 와. 대신 배달비는 받겠지. 에이, 안 와. 2,000원. 그 중간에 어디까지는 해준다는 말 들어본 것 같은데. 그래요? 예. 네. 그, 나는 그런 욕은 들어. 내가 아빠 본 적이 없거든, 한 번도. 그러니까. 스님은 속 모른다, 이거. 그런 말은 하지. 좀. 오히려 그게 좀 편해요. 뭐가? 없는 듯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좋지. 내 때문에 막. 네. 속을 모르니까, 우리가. 그게 더 불편하지. 한 번씩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한 번씩 그걸 잊어버리는 거라. 우리 식성 폭발하면은. 황 먹을 때 똑같이 돼버리는 내가 어디 그러니까 참회를 했다 내 스스로는 하지만 아 내가 잊어버렸구나 순간적으로 환절하나 아프다는 걸 내가 신선생 그거 뭐예요? 아 요거 택배 왔는 거 있잖아요. 누가 보냈어요? 저기 세종에 계시는 송현주 님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? 아우 색깔 이쁜데 네 오늘 그 황 선생님하고 인사해라. 고개 치키 들지 마. 이 바로 가잖아. 인사해. 인사해. 이제 오늘 가신단다. 빠빠이 해라. 잘 있어요. 아이고, 아이고 놀래라. 씨, 완전 자고 오버내주면 안 돼. 버릇다 버릇 나빠져갖고. 아이고, 아이고, 왜 이래 이게. 이제 헤어지는 거 아는 거야. 어쩌라고 나보고 가신다잖아. 오늘따라 엄청 인기네. 가신다잖아. 응? 또 오세요 그래. 또 다녀오세요. 갔다 올게. 갔다 올게. 갔다 올게. 아이고 참. 알잖아요. 날씨가 확 추워졌어요. 예. 네. 아 오늘 내일 춥다는데. 추울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. 그래. 추워야 일어나지. 공부하는 데는 좀. 그럼 마무리 공부하셔요. 네. 네 준비해. 니도 이제 마지막 인사 다 하고 마지막 그거 해라. 니도 마음에 준비해라. 예. 네. 네, 상추하고 좀 해야 좀 마저 이거 좀 보내려고 현준 이거 좀 보내야지. 네. 이거보다 큰 거 없는가? 이거보다 큰 거 좀 안 큰데? 상추도 좀 넣어야 되는데? 황 선생님 안 오시나? 오늘 가시는 날인데. 신 선생님! 얼른 황 선생님 오시라 그래요. 얼음국이다, 이거. 좀 속이 좀 편안해지라고. 응? 아이가, 지금. 이제 안 만나? 응? 두 칸 줄었어. 아이고. 허리가 두 칸 줄었어. 네. 촌각이라고, 이제 사람들이. 2인치 많이 줄었네. 아니, 촌각이랑 사람들이 연기 붙을까? 그게 제일 걱정이야. 아, 신경을 좀 써야겠어. 저기 뭐야 현주 씨한테 감시를 체계를 좀. 그거 아닐까? 아, 그
근데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니까. 네. 하, 내가 나도 그 걱정이 안 돼. 드십시오. 네. 먹겠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. 아, 네. 어우, 굉장히 맛있네. 예. 열무된장이다, 열무된장. 신선생도 한번 드셔봐요. 맛있나? 그 어머니가 해준 맛이죠. 진짜 맛있습니다. 맛있죠. 내가 오늘 참 엄마의 마음으로 팔팔 끓였잖아. 들깨죽 넣고.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. (웃음) 갈용을 내가 조금 넣었어요. 네. 뭐 갈용은 말린 건가요? 직 말린 거? 직순. 직순. 직갈자에 용용자라 그래서 직 그 그냥 용보다 더 좋다고. 사슴뿔보다 더 좋다고 그래서 갈용이라 그랬어요. 네. 집사람이 갈용 뜯어 말렸더라. 그치? 그랬지? 네. 네. 용보다가 더 좋은 거라고. 그냥 용보다 더 좋은 거 말고 용을 달라고. 당신은 용보다 더 좋은 거 먹고, 난 용을 먹을 테니 용을 달라. 아이고, 참, 어찌 그러냐. 아이고, 참, 한 20일씩 이렇게 길게는 그래도 잘 안 있지 않습니까? 일이 없죠. 그렇죠. 네, 일이 없죠. 맞네. 수학년 가도 뭐 3박 4일. 맞죠. 여행 가봤자 뭐 한 군데에서 20일씩은 잘 안 했거든. 있을 이유가 없죠. 들어봤게. 있을 이유가 없죠. 사법고시 시험 치는 거예요. 여기는 이 우리 집에 좀 묘한 게 있어요. 이게 5월에 그거 도끼자루 속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? 사라진다 그래야 되나? 욕망이 좀 뭐 이 정도만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게 일어나지. 욕망이 일어나진 않더라고. 그게 먹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먹는 거를 뭘 먹느냐에 따라서 막 그 욕구가 뭐 막 일어날 수 있는데 음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. 홀로 이제 호련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많은 일들을 벌리다가 또 홀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 딱 결정된 틀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. 그게 다 지금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. 우리 여기 정량에 여기에 오시는 것도 내가 내 인생의 틀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.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부인이 먼저 왔다 갔다가 이렇게 딱 하는 게 그게 묘한 거예요. 사람이. 그러면서 결국은 수영으로 갈 수 있도록 진화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맞드락치게 만드는 거지. 어느 선에서는 욕망을 펼칠 수는 있거든요. 한참 때 우리가 필요하니까 펼칠 수 있는데 욕망을 거둘 결국은 우리가 최고의 우량주라고 하는 주식도 최고의 고점에 가면 결국은 떨어진다는 거. 이건 영원한 진리거든요. 변하지 않아요. 삼성도 마찬가지고 어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최고점을 찍으면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게 계속 이렇게 계속 정상에서 계속 가느냐 그건 불가하거든요. 치고 올라오거든요. 그렇듯이 우리가 말하는 내가 지금 영원할 것 같은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진리일 것 같은데 결국 아니라는 거죠. 그거는 계속 우리 인생에 최고 꼭지점에 갔다가 최고 꼭지점 갔다가 결국 떨어지는 거는 무슨 뭐 나라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장관이나 다 똑같아요. 꼭지점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많고 너무 행복하거든요. 예, 딱 속은 작은 것을 가지고서 너무나 만족하고 사는 것도 정말 행복이거든요. 언두막이 하나 생기는 순간에 거기서 내가 딱 마음이 멈추더라고. 잠깐 내가 돈을 있어야겠다 생각한 거는 잠깐인데 아니 뭐 물론 신분이 다르긴 해.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욕망은 펼치려면 끝이 없다는 거지. 말하는 거지. 저는 땅이 없어서 하나 갖고 싶어요. 또 그런다. 아, 여기보다 좋은 데가 있을까? 그거 뭐 어쩌고 싶은데 그래요? 야밤도주 하듯이 금요일 날 저녁에 딱딱
해가지고 전주에 짐 다 쌓고 휴일날 싹 집에 주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청소를 싹 하냐고 갈 사람처럼 그러더라고요. 제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싹 정리를 하거든요. 일하다 보면 막 쌓여, 삿대말도 막 쌓이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싹 막 파생이 갈고 버리고 버리고 싹 정리를 하는데 그냥 정리하는 거지 뭐 그러고 이제 가신 거 아니죠? 금요일날 딱 저녁에 밥 먹으러 이제 7시 다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. 메신저로 쫙 이제 편지 써놓고 딱 샌드 눌러놓고 이제 싹 마무리했지. 인사도 안 하고 사람 섭섭하지. 인사하면 눈물 날 것 같아. 저는 이제 잠깐 왔다 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접었다고 생각하고 난 이제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으니까. 다른 사람도 섭섭하지 그러면.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뭐 휴직 한 뭐 1년 하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. 아 오겠군요.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죠. 아직도 한 몇 년 남았으니까. 그리고 뭐 가만히 있으면 곧 승진도 하고 막. 퇴직할 이유도 없는데 그죠? 멀쩡하고 술도 맨날 잘 먹고 잘 웃고 호대 멀쩡하고 저는 그날 이제 금요일날 마지막 날로 생각하니까 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. 저 95년도 시작했거든요. 난 25년 딱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그 뭐 명함이나 뭐 공무원증이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좀 뭉클하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도저히 인사 이렇게 뭐 얘기를 못 하겠다. 눈물 나올 것 같아. 그냥 도망치듯이 나오고. 저 옆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련이 연기처럼 그죠? 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.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. 살다가 어느 날 꼭지 사무실에서 내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빠져나오면 연기처럼 사라진 거거든. 그래서 담배를 왜 좋아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? 연기처럼 사라졌네. 우리 인생 사는 그런 거거든. 나 진짜 그냥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그래도 25년간 뭔가 좀 있었나 봐요. 되게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한편으로는 막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글썽거리더라.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문을 딱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탁 돌아서 봤거든요 건물을. 에휴 와 진짜 뭉클하더라고. 그런 마음 들지는 몰랐어요. 아유 그럼요. 뭐 정이라는 게 어딘데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와 이제 뭉클하더라고. 그동안 아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거잖아요. 전성기였죠. 네. 최전성기. 근데 이제부터가 내가 전성기일 것 같은데 나는 홍 선생님이. 그걸 이제 회복이 됐어. 내가 몸이.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거기 복귀해. 복귀하게 되면 또 하겠죠. 뭐 이 사람 몸도 좋아지고 하는. 자연스럽게 해양을 보면서. 정년 되기까지 하도 해도 뭐 나쁠 건 없으니까. 저기다 건강해야 또 여기 와서 또 놀고. 그럼요. 다시 배불러라 하면은 다 나태해지는 거예요.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. 나태해갖고. 좀 축구 배워봐야 돼. 맞아요. 예, 따라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. 예. 아, 저는 여기 찬물에 냉수 샤워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오늘도 계속 찬물에 해야 되는데. 그런 말이야. 찬물 하니까 막 이게.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? 맞아요. 그리고 세포에 엉켜있던 그런 피들도요 정화가 된다잖아요. 찬물로 도리어 우리가 참 뜨심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. 이게 도리어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더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. 약간 용수성 치면서 몸이 더 정화가 빨리 이루어진다 하잖아요. 신선을 만드는 곳이라니까 도인을. 우리 집에 오면 신선이 돼서 나가야 돼. 결국은 음식도 그렇고 그죠?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내려놓는 것도 또 내려놓게 돼요. 그래요? 동사무소에서? 별일 없는 거예요. 다 확인하고 가요. 복지사들이 뭐 해주는 건 아니고 와서 계세요 하고 뭐 어떠시냐고 말 몇 마디씩 나누고 뭐 어떠냐고 그러고 확인하고 가더라고요. 아.
독거 노인들은 특히 요즘은 고독사 같은 게 많이 일어나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. 특히 뭐 촌에도 뭐 사별하고 뭐 할머니도 할아버지 혼자 사는 분들 있잖아요. 독거 노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한다. 근데 40대 50대 독거 저기 있죠. 알라고 좀 고독사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. 뭐 한 달 뒤에 발견하고 한 달은 아무것도 아니더만 뭐 8개월 9개월 정도 이렇게 냄새가 막 나서 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했거든. 왜냐면 나는 여기 있으면 진짜 1년에 한두 명도 안 오거든. 우편 배달 못 하는지. 근데 우편 배달 놓고 가지 이렇게 확인하러 사람을 직접 아니 등기는 본인 확인해야 돼. 등기 올 일이 거의 없다. 그 새끼도 뭐 계세요 진짜. 그렇다고 안 보이면 그냥 가지. 그 사람이 신고하고 그러진 않거든 보통. 맞잖아요. 바빠 죽겠는데 그 신고해 주나요? 그럼 우체부 하나 고작인데. 아유 그 스님 착한 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여튼 누군가가 다 해드릴 겁니다. 잘 해드릴 겁니다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아 내가 가면은 자연사에 갖고 나는 있잖아 모든 짐승들이 먹도록 하려고 나는 마음 먹고 있었거든. 근데 이렇게 딱 사람 사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오니까 아이고 저 친구가 나를 뒷수습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. 좀 분분하죠. 네, 아무래도. 네, 잘 가십시오. 네. 네. 아이고. 그래, 좀 더 있다가. 아유, 그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예. 또 뵙겠습니다. 예. 뭐 챙기기는 다 챙기기. 예, 한번 가보지 마. 내려가 봅시다. 그래. 한번 내려가 봅시다. 예. 네. 야채하고 좀 갖다 놓으셔요. 아이고 이게 또 속대로 또 들어가네. 없어 있어. 아 달아. 신발 뭐 말린다고 올려놨어요? 예. 빨았어요? 아침에 저 젖어가지고. 네. 이거는 운전석에 놓고. 예. 요번에 저기 뭐야? 손 놔줄게. 교육하러 가기 전까지 네. 하시라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간식하신다고. 아, 별 말씀이요.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갑니다. 네, 잘 계십시오. 연락 좀 하세요. 네. 들어가세요. 예. 예. 힘내. 예. 안녕히 계세요. 예. 가겠습니다. 네. 이제 또 한 분이 또 떠나셨네. 예. 우리는 또 정리를 좀 하고, 예. 싹, 그, 뭐야, 또 숙소도 정리 좀 하고, 우리도 바람, 섭섭하나? 콩이 어디 있어요? 예? 콩이 아까 아침에 인사했어. 예? 왜 얼굴 보지? 밥 줬어요, 콩이?